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 무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무당도 사람이니까 성관계는 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 뭐 일반인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누가 일반인한테 무당 일반인이 무당이랑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국민청원에 어떠한 무슨 신당이 있는데 자궁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당에서 잠자리를 가져서 이슈화가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신당 이름은 제가 밝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조금 약간 좀 발칵 뒤집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무슨 방송에서 무슨 산신각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무당 그것도 사건이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됐죠. 마치 재수 본다고 누가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주신이 그걸 주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신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용궁도령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봐요. 그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들이지 뭐 무당과의 성관계를 해서 자궁살을 없앤다? 그러면은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궁에 뭐 혹이 생겨서 자궁에 뭐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여러분들 무당을 찾지 마시고 병원을 가셔야죠. 산부인과를 가셔야죠. 맞잖아요. 근데 무당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자궁암이 없어지고 자궁살이 소멸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범죄 무법지대겠네요. 이 나라는. 그쵸? 네. 지금 무당이 1,20만 명 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100만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그렇게 현혹되는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도 없어야 될 것이고 용도령은 생각하기에는 무당과의 성관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무당이 미혼이면 자기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뭐 성관계 할 수 있겠죠. 근데 무당이 남편 혹은 아내가 있다. 근데 신도와 만약 그런 짓을 한다. 이거는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무당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또 넘어가서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포함입니다. 점을 보러 가서 자궁살이 꼈으니 뭐를 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몸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거는 성범죄입니다. 남자를 떠나서 여자를 떠나서 여자 무당이 남자 몸에 손을 대도 성범죄예요. 남자가 여자 몸에 대도 성범죄예요. 어떻게 남자만 여자를 성희롱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저도 남자지만 손님들이 와서도 이상한 농담도 해요. 사실 기분 나쁩니다. 그럴 때 용궁도령은 한마디 해요. 네. 네, 제 성격 아시죠? 방송 많이 보셔서. 네. 자, 여러분들. 무당의 성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무당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무속 행위를 통해서 성관계를 한다. 이거는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점집은 되도록은 피해가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힘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